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활 잡는 방법과 활 잡기 연습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먼저 활 잡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활을 준비해 주시고요. 활 잡는 손을 이렇게 힘을 빼서 탈탈탈 털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엄지를 이 가죽과 흑단 사이에 위치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중지도 같은 선상에 떨어뜨려 주시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힘을 뺀 상태로 위치해 줍니다. 이게 완성이에요.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. 먼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았는지, 잘 세워져 있는지,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지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지. 학생들이 많이 검지가 펴진 상태로 활을 잡거든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목을 쓰는 활 쓰기를 할때잘쓸수 없게 됩니다. 이렇게 펴져 있어가지고요. 엄지가. 항상 엄지와 새끼는 굽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꼭 알아주시고.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넓게 잡는 건데요. 이렇게 넓게 잡으면 여기 손모양 자체에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활을 쓰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을 뺀 상태로 털었을 때그 범위만 잡으면 된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. 네, 그럼 어느 정도 활 잡기가 손에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팔을 이렇게 펴주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 180도로 움직여 주시는 건데요. 이거는 무게 중심을 느끼는 연습이에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손 모양 자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. 이렇게 힘을 꽉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활 무게를 새끼손가락이 지탱한다는 거 느껴주시고, 또 이렇게 갔을 때는 반대로 검지가 이활 무게를 지탱한다는 거 느껴주시면서 살살 움직여주세요. 이렇게 움직일 때 손모양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손모양은 항상 고정. 힘이 빠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이렇게 활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손모양에 힘을 빼는 연습인데요. 어느 정도 손모양이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뺀 상태로 슬슬슬 놓쳐보세요. 이 연습의 키포인트는 손모양이 어그러지지 않는 선에서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놓치는 겁니다. 손모양이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. 만약에 손모양을 짚을 때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는 분들은 이걸 못하겠죠? 그래서 정말 살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연습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.